정부에서는 귀농 지원 대책으로 해서 뭐 2억에서 2억 4천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그게 담보 없이 제공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귀농을 위해 내려온 이곳에서 일을 하며 돈을 모아 1년 반 만에 땅을 구입할 수 있었다는데요. 현금으로 1억에서 1억 5천에서 2억 들고 오시기 전까지는 귀농 꿈에도 꾸지 마시고 그냥 하던 일 열심히 하시는 게 나아요. 그리고 이거 만약에 먼저 알았다 그러면 귀농 안 했죠. 달콤할 것 같았던 귀농 생활은 결국 악몽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. 귀농이 실패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. 개인이 결정하고 개인이 내려가고 개인이 실패해서 또 이렇게 돌아오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커다란 비용 지출이 될 수가 있거든요. 올해 귀농 2년 차를 맞이하는 신의섭 씨. 사과 농사를 지으며 처음에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지금은 농사꾼이 됐다는데요. 하지만 안녕하세요. 아직도 그에겐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고 합니다. 아무래도 이제 애지에서 들어왔으니까는 이제 동네 분들하고 현지인 분들하고 이제 그 가깝게 지내는 거 이제 좀 자꾸 거리를 둘라라는 거 하고 소외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농사 짓는 걸 힘들게 만드는 환경이라고 합니다. 환경 같은 게 그거예요. 옆에 집하고 친하지 않으니까 농기에 빌려달라 해도 빌려 쓰기도 힘들고 뭐 고구마 하나 숨어도 골 타는 관리기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마저 준비가 안 되니까 농사를 질 수가 없는 거죠. 사신 건가요? 현지인들과의 친밀도는 농기계 구입과 직결된다고 합니다. 이 구성되어 있는 조합을 통해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. 그렇죠. 기계 한 대 한 3천만 원 정도 가거든요. 이 기계에 3천만 원이요? 네. 하지만 그 조합에 들어갈 수 없는 의섭 씨는 결국 비싼 돈을 주고 농기계를 구입해야 했습니다. 아마 이 동네 한 대뿐이 배정이 안 됐을 거예요. 그런데 아마 초전에 그 현지인이 갖고 가니까 우리는 같은 사람들은 배정을 받을 수가 없는 거지. 이 조합을 통해 농기계를 사지 않았기 때문에 면세유 등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는데요. 귀농하는 사람들한테 좀 자유롭게 갖다 사고 살 수만 있는 기회만 줘도 좋다는 얘기죠. 귀농은 꿈이 아닌 현실이라고 귀농인들은 말합니다. 지금이라도 귀농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